태풍 할룰라는 내륙을 비껴갔지만 오늘 낮부터 광주 전남에 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저녁쯤 돼서야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맛비는 내리지만 더위는 쉬어가지 않겠는데요. 어제 광주가 34도까지 오르면서 올 여름 들어 가장 뜨거운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이 3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양상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낮부터 차차 장맛비가 시작되겠고요. 광주 지역에는 저녁부터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가 24도로 아침이지만 후텁지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광주와 나주, 화순이 30도, 장흥 27도, 순천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반짝했다가 모레 수요일에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소나기가 자주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